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부 고민이 있을 때는 피부과에 가서 시술 받아보면 정말 효과적이다. 질문 드리면서 떠오르는 거는 그러면 원장님이 받으신 거 말고 시술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환자들이 제일 아파하는 것은? 리주란이 1등인 것 같아요. 네, 독보적인 1등. 저 리주란 받았어요. 한 단어 주워넣는 그거요? 아, 네. 네, 진짜 저는 장인정신으로. 진짜 네, 안 진짜 나하고 싶어요. 엄청 아프죠. 예. 제가 점수로 그냥 말씀드리거든요. NRS 스코어라 그래가지고 네. 가장 하나도 안 아픈 거를 뭐 0점, 그 다음에 아파서 너무 아파서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거 네. 뭐 10점. 네. 몇점 아프세요? 네. 하다가 중간에 아픔 얘기하세요. 몇점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리주라는 잘 참으시는 분도 7, 8점. 7, 8점이면 환자분들이 약간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봐주세요. 이렇게. 웃는데 너무 죄송하고, 한 네. 9점으로 느끼시는 분은 이제 끝나고 나면 저한테 별로 좋은 투로 뭐 수고하셨어.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 에이, 약간 이런 삐지시는 거죠. 화나시는 거죠, 순간. 이해하고, 네. 리주란이 보통 7에서 9점이고요. 아. 그럼 제가 이제 아프다 그랬던 써마지가 그래봐야 한 5에서 7점 정도인 것 같아요. 포텐자, 프락셀, 피코프락셀 이런 것들도 한 5에서 7점 정도. 리주란이 지금까지 본 것들 중에서는 제일 점도가 좀 있다 보니까 많이 아파하시죠. 점 빼는 거는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점 빼는 거는 다들 별로 안 아파하세요. 점은 거의 네. 1, 0에서 1 아니에요? 마취하고 하면 한 3점 정도? 3점이요? 네. 엄청 깊은 거를 진짜 정말 열심히 깊이 뺐다 하면은 그 마취 크림 결국 표면만 마취를 하기 때문에 좀 밑에 통증을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아, 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만약에 시술을 선택할 때, 통증의 스코어를 뭔가 대략 이 정도입니다라고 미리 말씀 주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기는 해요. 그거를 저희 환자분들 보는 저희 네. 이제 책자 이런 거에다 좀 적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 방금 드네요. 아, 빨리 해야 그렇군요. 그래서 되겠다. 저는 근데 한 번도 통증의 스코어를 본 적은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리주단을 받았다가 다시는 네, 피부과에 가지 몇 않겠다. 점이셨어요? 받을 때. 리주단이요? 네. 10점이요. 11점 말. 그쵸, 그쵸. 리주란 진짜 네. 근데 그거부터 물론 하죠. 그만큼 효과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근데 자주 받아야 되잖아요. 3에서 4주 간격으로 최소한 3번을 받고 본인에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판단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효과가 가는 건 사실 그 친구가 만든 재생은 효과가 계속 갈 건데, 우리의 노화가 그 속도를 넘어서는 거죠. 네. 그래서 자주 받아주시면 사실은 좋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느낄 때 피부과 시술을 받으면 한번 받지 않고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한 달이나 이렇게 주기적으로 앞에 두세 번을 연달아하는 걸 권유하시더라고요. 그게 네. 뭔가 약간 이게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어떠신가요? 간격은 보통 그래요. 간격은 이 시술을 네. 얼굴이 맥스로 감당할 수 있는, 얼굴이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손상이죠. 네. 결국엔 다 대부분 재생을 유도하는 거는 손상을 주는 거고, 네. 그 손상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재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면 상처가 되겠죠. 회복할 수 있는 선까지 넣고, 그 다음에 그게 재생되기까지 간격을 보통 말씀드려요. 그래서, 토닝 레이저라고 하면은, 그래서 1, 2주 말씀드리는 거고, 피부 표면에 가볍게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입모드, 리주란 이런 거는 보통 이제 3주에서 4주 말씀드린 게 진피의 회복, 재생 속도까지 좀 고려를 해서 보통 주기를 그래도 한 달, 3주, 4주로 보니까 다 회복하고 정상적인 컨디션에서 한번더 받는 거라서 일단 그 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횟수는 보통 리주란, 그리고 입모드 또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 딱세번 얘기하고 한번더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포텐자랑 프락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뭐냐면 한 번의 효과를 보기는 보지만 저희는 그렇게 얘기해요. 환자분이 좀 유의하게 느낄 수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래도 나 변화가 있구나라고 만족을 할수 있는 수준, 그러면은 환자분들의 병변에서 보통 뭐 30%에서 50% 정도라고 수치적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정도 효과를 보려면은 보수적으로 저희는 세 번을 권고드립니다. 인 거고요. 네. 사실 개인마다 그거는 많이 다르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적게 받고 효과 없다고 이제 포기하는 거는 좀 아쉬울 것 같다라는 의미가 내포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네. 예뻐지고 싶기는 한데, 막상 피부과를 가볼까 하면,
뭐 통증이든 비용이든 시술을 받아 주기적으로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피부 고민이 있을 때는 피부과에 가서 시술을 받아보면 정말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지금 질문 드리면서 떠오르는 거는 모공 같아요. 모공 오셔서도 다른 거 말씀하시는데 네. 여드름 자국이랑 그런 모공 자국이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도 치료 받으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데 이거 좀 치료 안 되잖아요 라는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아, 저는 모공이 잘 네. 조절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조절이 잘 안 되지만은 네. 저희가 주름도 그렇고 혹은 뭐 상처도 그렇고 100% 다 낫겠다는 걸 목표로 잡으면은 많이 힘들고요. 네. 근데 현재보다 개선된다라고 이제 차츰차츰 그 효과를 쌓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상당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예전보다 눈에 덜 띄게 하는 게 저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떤 보기 싫은 색소든 보기 싫은 상처든 모공이든 홍조든 네. 파인 부분이든 처진 부분이든 그런데 모공은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하면은 그래도 개선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오시면은 그래도 다양한 방법들이 사실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가격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나하나 저는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여성분들 눈가에 있는 색소들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색소 치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면은 이거 어차피 다시 생기잖아요. 맞아요. 다시 생기긴 눈 밑에. 해요. 네. 그렇죠. 생겨요. 네. 색소는 생기죠. 왜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네. 모공은 계속 늘어나고 커지고 모공을 싸고 있는 것도 결국엔 이 조직이 콜라겐 엘라스틴인데 갈수록 이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피부도 처지고 모공도 처지고 늘어나고 그 노화의 방향으로 가는 거를 어떻게든 좀 뒤로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살짝 잡아두거나 하는 방법들을 안 쓰면은 더 심해지겠죠. 네. 그분들이 치료를 하시면은 좀 좋아지는데 그 다음 다시 생겨요. 그러면 나 그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근데 하기 전과 치료를 하고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얼굴을 반을 나눠서 본다면은 결국에는 간헐적으로라도 치료를 받은 곳이 추후에는 더 상태가 좋은 거죠. 이제 한 번에 다 끝내고 싶다 혹은 이거 한번 하고 나는 끝이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실망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대치들을 낮추고 다양한 방법과 그 가격대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좀 마음 열고 한번 찾아오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모공은 어느 정도를 두면 그래도 좀 변화가 있다 느껴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모공 치료들이 대부분 꽤나 침습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피코프락셀이나 포텐저나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 얼굴에 피가 많이 나기도 하고 옛날에는 훨씬 더 표면을 긁어내는 시술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표면을 유지하면서 밑에 상처를 내는 게 많은데 그래도 여전히 진피 재생 주기 한 3주에서 4주 정도는 회복을 투자해서 보통 대부분의 모공 시술이 한 달에 한 번 받는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사이에 이제 재생 관리나 재생 레이저 이런 것도 좀 해주지만은 메인 시술은 한 달에 한 번 정도고요. 보통 한 세 번 정도 말씀드려요. 그리고 좀 심하신 분들은 여섯 번. 그럼 결국엔 3개월, 6개월 그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저도 진척을 보여드려야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고 그 정도 약속을 하면 또 좀 만들어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실 때마다 오히려 더 신경을 쓰게 되죠. 그분들은 실망하면 그만하실 거니까. 네.